안녕하세요. 에어 디자이너 수상입니다. 디스커넥션을 가미한 전체적인 레이어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가이드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이드는 그냥 가운데 가르마다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트라이앵글 느낌으로 형태를 만든 다음에 턱 아래선부터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앞쪽으로 이 가이드에 맞춰서 모두 다 디렉션을 해서 커트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쪽이 짧고 뒤쪽이 길어지는 형태의 커트 레이어드가 될 거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쪽 가이드에 맞춰서 디렉션을 해서 모두 다 잘랐습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자르겠습니다. 가이드 보시고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 위치하자 싶으면 이제부터 섹셔닝을 할 겁니다. 파트를 좀 나눠볼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층을 다 내고 디테일하게 연결을 하면 파트가 조금 더 재밌더라고요. 언더, 미들, 오버라인으로 나눴고요. 언더라인에서는 전체적으로 레이어를 준 다음에 디스커넥션으로 층을 좀 많이 낼 거예요. 많이 낸 다음에 길이감을 조금 더 자를 거고요. 미들라인에서는 거의 90도 느낌으로 형태를 주는데 층을 많이 안 낼 거예요. 그래서 라인이 어느 정도 연결된다 느낌을 할 거고요. 오버라인에서는 미들라인에서 라운드로 해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더라인에서는 층을 가장 많이 올려서 길이감이 잘리지 않는 선상에서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끝라인은 조금 잘릴 수 있으니까 좀 디렉션 할까요? 조금 디렉션 해서 자르겠습니다. 근데 뭐 크게까지 뭐 너무 과도한 길이감만 제거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콘케이블이 형성이 많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당한 길이감으로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반대쪽도 잘라볼게요.
사이드는 좋은 디렉션 해볼게요. 층의 느낌 체크해 주시고요. 민라인을 이제 한번 잘라볼게요. 최대한 고개를 앞쪽으로, 저는 고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앞쪽으로 고개를 숙인 다음에 커트를, 뒷라인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라인을 깨끗하게 잡을 수 있어서 조금 고객님이 번거로우시더라도 더 이쁜 라인으로 잘라드린다고 말씀하면 다 양해해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라인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층을 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틀려지시는데, 기본적으로 층을 많이 내지 않고 그냥 중간 라인에서 밑라인보다 층이 조금 더 나는 느낌으로 90도 느낌으로 라운드를 한번 잘라볼게요. 디스커넥션 확인하시고 이 정도에서 한번 내볼까요? 이 정도 층을 냈습니다. 이 정도 라운드로 가이드 한번 잘라볼게요. 가이드 체크하시면서 반대편도 동일하게 자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어 길이감 체크하신 다음에 이제 이 부위부터 오버라인에서 층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버라인에서는 전체적으로 레이어드가 연결되는 느낌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 오버라인에서는 90도 라인으로 잘랐던 가이드 있죠? 이 가이드에 맞춰서 가이드 넣은 다음에 가이드에 따라서 선을 라운드 시켜준다 느낌으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첫 가이드가 만들어졌죠? 이 부위도 이런 경우는 있으세요. 모질이 많거나 뭐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길이가 너무 짧아지는 게 조금 그러시면 조금 더 디렉션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것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가이드만 갖고 잘라주시고 맞은편도 마저 잘라보겠습니다.
제 길이 맞는지 어느 정도 체크해 주세요. 뒷머리 라인을 다 자르셨다고 하면 사이드 느낌으로 와서 좀 전에 잘라놓은 가이드 있죠? 굿라인, 라인만 맞춰서 약간 저는 운동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굴려줍니다. 길이감 어느 정도만 맞춰줄게요.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사이드를 그냥 한 번 더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가이드만 잘리지 않는 선에서 층을 한 번 더 내요. 요 정도에서 무게감을 조금 더 빼주는 느낌이 전 더 좋더라고요. 가이드만 확인하시고 하신 다음에 앞쪽 라인 가이드를 한번 이렇게 가보세요. 이렇게 쭉 올리시다 보면 점차 짧아지면서 어떤 꼭지점이 나오실 거예요. 이 꼭지점의 느낌만 조금 정리 정도만 해주시면 허트는 어느 정도 다 연결이 되세요. 이런 기본적인 레이어 느낌으로 형태를 한번 맞춰봤고요. 이런 식으로 형태감이 떨어지는 스타일로 커트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이제는 전체적인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냈다고 하면 전반적인 느낌의 레이어드가 이런 식으로 났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포인트를 조금 하나 말해주자면 저는 밑라인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질감을 좀 처리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라인을 잡으시고 좀 무게감이 있는 느낌을 살짝 거울 보면서 형태감을 살짝씩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속라인에서 질감 처리를 조금 해주시면 형태감에 조금 무게감이 있는 부위만 좀 쳐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가발이 위에가 좀 무겁네요. 저는 중간 처리는 이 정도만 할게요. 한쪽 면만 좀 했는데 한쪽 면만 좀 다듬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커트 스타일에서 전체적인 느낌은 레이어를 좀 이렇게 주는 느낌으로 잘랐는데요. 그 대신 이제 무게감을 어디서 빼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머리는 무게감을 어디서 빼고 층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머리는 정말 많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롱머리는 그리고 앞머리 악세사리를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또 느낌이 틀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레이어 머리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스타일을 내가 어떻게 잡을 건지에 따라서 정말 많은 느낌이 틀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서 커트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스타일의 느낌은 미들라인에서는 그 무게감을 살짝 덮어주면서 형태를 라인을 만들어주고요. 오버라인에서는 층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연출을 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서는 층의 느낌을 90도 느낌으로 들어서 잘랐기 때문에 앞머리는 좀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대신 무겁다 싶으면 그 부위만 조금 더 층을 조금 더 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